정말 화가 나네요. 이 판매자가 전화 받는 태도부터. 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구머리의 자동차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스펙존 F10528i입니다. 2011년식 9만키로 완전 무사고 1440만원에 올라온 매물입니다. 사고도 없고 흰색이며 가격 경쟁력까지 있습니다. 이런 좋은 매물을 어떻게 찾았냐고요? 고객님께서 직접 찾으시고 저에게 매물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성능 점검도 완벽합니다. 요즘 F10, 실키6, 528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데 정말 좋은 차 찾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흰색이라니, 게다가 성능, 스펙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습니다. 당연히 보러 가야 되겠죠. 이렇게 좋은 매물이 이 가격으로, 아니 이 가격인데 아직 왜 안 팔렸을까? 고객님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는 꼭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차는 소유자 변경이 4회 있고 보험이력은 2회에 450만원 가량이 있습니다. 보험이력도 수입차치고 크게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이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소유자 변경은 많은데 실소유자는 적어 보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 10월까지는 자차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의 컨디션에 대한 열쇠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매물인 것 같은데 저와 함께 바로 달려가 보시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현재 시간 6시 7분입니다. 김해공항으로 가는 길이고 오늘 목적지는 아까 보았듯이 인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 아주 대규모 실내 매장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2년 정도? 하여튼 아무튼 1년은 확실히 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갑니다. 사실 이렇게 막 썩 유쾌한 기분으로 출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소의 보수적인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차의 가격, 항상 해답은 차의 가격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델은 지금 1,400만원대 차량인 것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뭐 허위 매물이나 그런 차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도 일단 조금은 비판적이고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출발하는데요. 오늘 날씨가 30도를 웃도는 날씨로 일기예보가 나오던데 화끈한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공항으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공항 바로 옆에 덕두마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경전철 김해공항 한정거장선인데요. 여기서 차를 보시다시피 여기 불법 주차 아닙니다. 여기 주차하고 여기서 경전철 타면 한 코스 가서 하면 장기주차, 뭐 장기주차까지는 아니죠. 오늘 하루종일 주차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어. 저기 기차가 지나간다. 그러면 공항으로 가서 뵙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34분입니다. 김포공항 도착했고요. 여기서 약 1시간 정도 더 가면 목적지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광역버스를 타고 갈 생각인데 차가 시간이 안 맞으면 지하철로 환승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도착했습니다. 여기군요. 엠파크. 아, 멀다. 공항에서 딱 1시간 걸립니다. 네, 도착해서 차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좀 문제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도장의 흔적이 보이죠? 도장이 있습니다. 보면 차가 거의 올 도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 힌지 부분에 도장 보이시죠? 이 부분도 안에 쉽게 말하면 도장이 다 있고 보이시죠 안에? 끈적끈적한 거? 이야, 이게 문짝 4개 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작업을 했어요. 표 안 나게 하려고. 보이시죠? 한쪽도. 아, 좀 너무했다. 보면 이거 보십시오. 아, 이거 뭐고 이거. 좀 너무했다. 이게 문짝 네 개다 그래. 그리고 여기도 보면 페인트 마무리하는 흔적이 보이죠. 여기도 그래요. 와, 진짜 너무했다. 와, 이 안에도 페인트. 야, 이게 진짜 너무했다. 여기도 보시죠. 야, 이것만 번지를 해가지고 진짜 돌아가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칠이 얼마나 대충 해놓은지 아시겠죠? 이 보십시오, 이거. 이 힌지 로드 이거 보면 잠시 어휴 한심하다 한심해. 돌아가겠습니다. 진짜 너무했다.
여긴 페인트가 흘러가지고 아주 그냥. 그런데 봐도 표시가 안 하죠. 그런데 봐도 그렇고, 여기는 아주 그냥 몰딩이 장난 아닙니다. 아유, 진짜 짜증난다, 진짜. 뭐야, 이게. 보세요. 황금입니다. 황금 도장 있고 이쪽에 황금입니다. 도 7이 있습니다. 여기도 7 있고요. 7 있습니다. 다 7 있고 이사는 여기도 뭔가 좀 들어갔죠. 저는 안에 내 측도 칠을 해놨어요. 그쵸? 자. 제가 이래서 이걸 다 보는 겁니다. 그죠? 여기도 칠이 있습니다. 안에. 저 바깥쪽, 저 반대편도 그래요. 여기 안에 칠, 내측 칠을 돼 있습니다. 정상적인 차는 이 내측에 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쵸? 앞에 다른 영상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칠 있고요. 그쵸? 여기도 칠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칠이 있는 겁니다. 휴, 답답하다, 답답해. 돌아가겠습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이 판매자가 전화 받는 태도부터 뭔가 이상하더니 이 정도면 완전 농간 수준입니다. 농간. 아, 어떻게 이런 차를. 일단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얼씬도 안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점심 넘어서 먹어야지.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늦었네요. 오늘은 대구로 갑니다. 대구 차를 보러 갈 텐데요. 아, 지난 인천에 출장은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구를 가서 차를 두 대를 다 볼 생각입니다. 원래는 제가 항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대, 그 다음에 두 대를 보는데, 왜냐면 하루에 두 대를 본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동선이 첫째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를 보는데 그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고객님은 대구에 계시고 차도 두 대 다 대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차를 타고 가서 차를 두 대 다 본 다음에 탁송으로 보내는 그런 큰 틀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를 두 대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대구로 가시겠습니다. 대구사 시가 시설단지동으로 구성하여 전평리정에 있고요. 제가 5월에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에서 가스를 완충했습니다. 639원이고 얼마 들어갔지? 만 원 들어갔습니다. 200km 타고 만 원 넣었네요. 여기 보면 16리터 들어넣었고 1489원, 200km 타고 만원 났습니다. 이러니까 이 경제성은 굉장하죠. 네, 첫 번째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2.8km 남겨두고 있고, 휴, 오늘 매우 더운 날씨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차고지에 도착했습니다. 휴, 힘들다, 힘들어. 네, 도착했습니다. 이 차인가 보네요.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가져오면. 네, 출발합니다. 일단 목적지 설정을 하고. 네, 일단 차는 출고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뭐 아휴, 저쪽인가? 2011년형. 아,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차가 쭉쭉 밀립니다. 전륜구동보다 그런 특성이 좀 더하네요. 하, 기름이 없다. 차는 아까 제가 시운전도 하고 리프트 점검도 했는데 하체 상태나 주행 질감은 아주 괜찮습니다. 괜찮고 단지 이제 지금 오일팬에 미세하게 이제 오일이 좀 비치고요. 그리고 디퍼런셜, 그러니까 뒤쪽 디퍼런셜이 누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왔고 또 감안하고 구매를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나머지 상태, 일단 뭐 전반적으로 도장도 들어가 있고 한데 일단 차가 특별히 이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 6기통 5.18은 그게 가장 이 차를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 차보다 더 좋은 차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어차피 이 차에 완벽히 수리할 데 없거나 완벽한 상태의 5.28은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네, 이 정도면 됐다고 이제 쉽게 말하면 해서 이 차를 구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만족해요. 일단 차가 깨끗하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로 만족스럽습니다. 가다가 기름을 좀 넣고, 여기서 고객님 계신 곳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고객님이 직장으로 찾아뵐 예정이고, 일단은 차가 일단 내 외관이 깨끗하다는 점, 그 다음에 6기통 엔진의 질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엔진의 파워트레인의 컨디션 자체는 괜찮아요. 컨디션 괜찮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체 컨디션 좋습니다. 좋아요. 잡소리 같은 거 안 나고. 네, 이렇게 이제 넘어갈 때도 네, 부싱 컨디션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전반적으로 훌륭한 컨디션과 하체 상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채워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기타 이제 이 차에 나머지 주행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기가 너무 시간이 좀 짧은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뭐 스위치류라든지 뭐 작동, 기능 다 문제가 없습니다. 공적이 잘 나오고요. 실내 깨끗하고 뭐 실외도 깨끗한 편이고 썬루프 잘 작동하고 뭐 이런 가죽들도 내장재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리키 6, 이 6기통 5.28은 진짜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천까지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헛걸음을 많이 했고 또 나머지 차를 한 대를 더 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글쎄요, 이거보다 더 상태가 좋기가, 뒤에 디퍼런셜은 그 가스켓
쪽에 누유가 흔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불확실성이 크지 않습니다. 저 디퍼런셜은 이제 안에 베어링이 깨지는 경우는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오일이 비치는 부분은 가스켓 작업을 하면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히려 오일팬 엔진 쪽으로는 누유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었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조금 뭐 인근에 저기 시운전할 때는 특별한 특이점은 없었어요. 없었고 이제 고속주행은 이제 해봐야죠. 사실 고속주행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그 매매 상사에서 자동차 거래를 할 때는요. 기름이 없으니 기름을 좀 넣고 가겠습니다. 약 300m 상단 왼쪽에 창원, 광주, 안양, 고속화도로 입구입니다. 네, 일단 주유를 2만원치 했고 아 오랜만에 타니까 좋네요. 5.28 주행 질감도 좋고 오토홀드도 있고 전방에 사고 통포 시트는 없어서 조금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사이드 미러가 좀 작아서 요즘에 이 사이드 미러 작은 게 불수원에선가 이 볼록 거울이 나오죠. 차는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확실히 육기통이 차가 부드럽네요. 뭐 차는 아주 몸놀림이 사뿐사뿐 한 편입니다. 그리고 BMW의 사실은 가장 큰 이 버프는 이 ZF8단 미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영민하게, 영특하게 정말 좋은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이 5시리즈는 너무 많이 타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객 저기 여러분들한테 딱히 전해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있는 저희가 알고 있는 딱 그냥 그 수준입니다. 네 차량은 뭐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고 뭐 고속에서도 저속에서도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잘 나오고 와 근데 에어컨이 왜 이렇게 춥지? 정말 에어컨 정말 시원하군요. 에어컨 정말 시원하고 히터 잘 나오고 냉각수 깨끗했고요. 글로벌 가스 많이 안 나오고 근데 밖에 몇 도지 오늘? 외부 온도를 어디서 보더라? 계기판에서 볼 수 있죠? 아, 제 계기판을 휴대폰으로 가리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낮 시간에도 차들이 많네요. 여기 예, 저는 여기 목적지에 거의 다 왔습니다. 너무 거리가 짧아가지고 아 일단 오늘 참 고객님께서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일단 아, 인천까지 가서 사실은 정말 화가 많이 났었는데 네, 그런 것도 좀 기다려주시고 고객님께서 그런 것까지 많이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믿고 거래해 주셔가지고 너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참 차라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새롭고 상태는 다 다르고 항상 제가 차를 고를 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럼 이 차를 안 샀을 때 더 좋은 대안이 있는가 바로 그 점이거든요. 전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차는 구매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과정을 공감하고 또 이해해 주시는 고객님께 항상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이 실키식스의 주인공이 되신 고객님 역시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배려에 감사드리고 참 감사하게도 차는 상태가 아주 좋네요. 브레이크 너무 잘 된다 지금. 브레이크 너무 잘 듣고 네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우리가 저희가 기대하는 그런 실키식스 5 시리즈의 오너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차는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상태 좋은 5.28 물론 뭐 D
디퍼런셜 루유가 있지만 그 점은 저희가 이제 수리하고 탄다는 마음으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고 이 영상은 아마 겨울에 올라간지 싶은데 늘 안전운전 하시고 행복한 카라이프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만 대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